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링 1번지 특통 마칭입니다. 자, 저는 연말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어르신 한 분 더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굴빗집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와, 여기 내리니까 날씨가 지금 영하 12도입니다. 12도. 와,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요, 귀마개도 하고요,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강원도 삼척 날씨 적응도 아직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어르신 한 만나 뵙고 오늘 하루 마신구도 해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 이렇게 저렇게 좀 해드리고 해그름에 해질 무렵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야, 날씨가 얼마나 추우면은 어르신 올라가는 그 계곡 저렇게 좀 얼으면 꽝꽝 얼었습니다. 자, 그 흐르던 그 계곡물이 이렇게 꽝꽝 얼었네, 얼어서. 아, 춥긴 추운 모양이래요. 자, 오늘은 저 멀리, 저 경기도 화성에 사는 그 구독자 한 분이 그 산간 오지를 다니면서 저 이임이용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봉사하러 다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주로 보면은 그 강원도 삼척, 정선, 태백 어디야 전국을 그 돌며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저 삼척, 정선 쪽으로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래, 그 친구가 제가 굴빗집 갈때꼭 한번 같이 가자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오늘 우연히 이렇게 같이 그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오늘 굴빗집 어르신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 굴빗집 어르신 그 깔끔하게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가서 어르신 머리도 깎아드리고 마시는 것도 해드리고 물도 길어드리고 그 시간이 또 허락하면은 저 산에 가서 나무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또 방청소도 좀 하고 요것저것 사투 보면서 어르신 가급적이면 어르신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달 만에 다시 찾아뵙는 굴빗집 어르신 집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왔을 때는 낙엽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동안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다니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저 앞에 서 있는, 자, 저분이 저 경기도 화성에서 오신 그 시골 깍시라는 그 무료로 그 머리 그 이발 그 봉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젊은 친구가 생각보다 그래도 산골 오지를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그 머리를 이쁘게 무료봉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큰 거리에서 이렇게 굴빗집 어르신 한번 찾아뵙고 제 손으로 이렇게 꼭그 머리를 한번 깎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흔쾌히 오라고 했는데, 그 정성이 대단하고요, 열정 또한 대단합니다. 거기서
길을 한 4시간 달려서 여기 왔다는데,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야, 보십시오. 굽이지 어르신 가는 요 길에 돌담이 참 이쁜데, 이 키가 참 느껴가지고, 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저렇게, 산에도 이렇게 고드름이 꽁꽁 얼었죠. 아, 보십시오. 와, 여기는 완전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여기도 어마무시한 다 쓰러져가는 빈집 하나 있네요. 여기도 집이 엄청 오래됐네요. 아, 이게 뭐지요? 근데 이게 굴피치 어르신 가는 길에 웬 이렇게 쓸 때 콩이 이렇게 한 주먹 흘려야지, 이게. 누가 이렇게 쏟아놨을까? 아, 그리고 자세히 본 게 이 쓸 때 검은 콩이 아니고 사냥똥이네요, 사냥똥. 아모메. 사냥똥은, 아, 쓸 때 콩하고 비슷하네. 자, 굴피치 올라가는 이 길목에 자, 산죽들이 많이 있는데, 아, 새소리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정겹고 좋습니다. 웬 이름 모를 새들이 이렇게 지저대고 있는지, 마치 그, 저희들을 반기듯이 그렇게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나무, 한 나무 가지에 이렇게 기생하는 많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측렁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생하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저 나무는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죽인데, 네. 와. 자, 수많은 저 산새들이 자 지지배배 지지배배 뭘 저리 울어샀는지 저희가 오는 게 굉장히 반갑고 좋은 모양입니다. 산새들이 저렇게 우르대고, 아침 공기 햇살 저렇게 거룩한 굽이집 올라가는 토끼길입니다. 아, 낙엽 아직도 안 치웠네. 야, 그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낙엽이 아직도 안 치고, 아유, 그대로 있네요.